와, 여러분, 드디어 작두콩. 작두콩 밭에 왔습니다. 이야, 이 주렁주렁 좀 보세요. 어머야. 작두가 제 팔뚝에 여기까지 오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네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여러분. 와, 저기 사장님이 계신데 한번 가볼게요. 자, 사장님. 예. 아우, 안녕하세요. 네. 어머, 작두콩 잘 키우셨네요? 그럼요, 제가 작두콩 농사를 24년째 하는 거예요. 어머, 지금 사장님이 거의 이 작두콩계에는 원조죠? 그렇죠, 제가 예. 98년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주병덕 지사님이 예. 이 종자를 주워가지고 참 시작했습니다. 어머, 근데 지금 작두콩하고 작두콩 청국장도 다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작두콩은. 예. 사용도가 여러 가지예요. 제가 한번 이거 작두콩을 볼게. 섬유질이 얼마나 많은가?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하죠. 딱 해서 예. 이 속에가 솜털만 있는 게 섬유질이에요. 콩고시 한 거. 우와. 대박. 예. 예. 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 콩 좀 봐. 어떻게 잡수는 게 있다니까요? 예. 요거는 이제 밥에다 넣어서 잡수도 되고. 예. 요거는 잘라가지고. 잘게 잘라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요런 식으로. 예. 예. 요런 식으로 자르셔가지고, 건조를 해가지고, 살짝 건조를 해가지고, 볶으셔가지고. 예. 차를 끓여 드셔도 되고. 뻥튀기 하면 어때요? 뻥튀기? 뻥튀기 하려면 아주 건조를 바짝 해가지고 뻥튀기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다 끓여 드시면은, 지금 인터넷을 보시면은, 이 작두콩 차가 상당히 비쌀 거예요. 작년에 없어서 못 바르셨죠? 그렇지, 작년도에는, 저, 대기업 같은 데서도 이걸 차를 만들었어요. 동물식품에서도 이게 작두콩차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원래 이제 차를 저희들 만들 때는, 이런 것은 종자로 해서 종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쓰고, 차 만들 때는 또 작은 걸 따요, 저희들이 이거. 물을 줘가지고. 아. 저쪽에 가시면은 작은 게 좀 예. 꽃이 있어가지고 요새도 달리거든요. 아, 지금도 꽃이 피면서 달리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차를 만드는데, 그걸 쓰는 게 기계가도 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아,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렸네요. 네. 한 군데서. 와, 작년에 뭐. 예, 한 12개, 13개, 15개 정도. 아우, 그러네요. 진짜. 큰 거는 엄청 큰데요, 큰 거는? 그렇죠. 한 35cm 아우. 정도 나가요. 큰 거는 진짜 엄청 크다. 세상에, 올해 농사 진짜 잘 되셨네. 작년에 이거 저한테 씌고 해달라고 그래갖고, 어제, 작년에 정신 없으셨죠? 많이 예, 예.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원래 축농증이나. 예. 비염에 많이 드시잖아요. 염증 질환에. 예. 치질염에도 많이 쓰신다고 예, 그러고. 그쪽에도 많이 써요. 예. 그리고 고기 냄새도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죠, 이거. 그렇죠. 요게. 삼겹살 좀, 삶을 때. 이게 완숙돼 가는 거, 이게. 아, 익어 가는 거. 아, 이게 완숙돼 가는 거. 완전히. 거구나. 근데 노지에서는 저렇게 안 익어요. 아. 저희들은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요런 것을 완전 차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런 거. 요런 거. 그렇지. 요런 거 아, 요런 것들도 그런가요? 그렇지. 요런 거 차를 만드는 거예요. 아~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꽃이 피잖아요, 지금. 아, 여기 꽃 피네요? 네. 이거를 어머. 차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예. 저희 어머, 이 꽃 떨어졌다. 네, 기계에다 넣으면은 예.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렇게 아, 돼 있어요. 아, 기계에다가 빼시는군요? 예, 그럼 요렇게 해갖고, 제 기계에서 쓸어가지고, 아, 요거는 고기 구워 먹을 때, 요 정도에서는 예. 고기 구워 먹을 때 마늘 대신에 잡수는 거예요. 아, 그냥? 예, 이게, 아. 이게 원차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거 가지고 차를 만들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저, 농가들은 이거를 만약 추석 같은 데에서 하게 되면 이거 쪄서 좀 잡수고 몇 개씩 넣어서. 예. 이거를 센 거를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게 또 아~ 이거는 양내가 나거든, 양리가. 아~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씩 드시면 되고, 나머지 이 깍지는 예. 쓸어가지고 차를 만드시면 돼, 차. 아~ 그러면 가정에서 그렇구나. 충분히 음료 대용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 여기 약을 안 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 그냥 약은 막 전혀 안 친 거예요. 예, 예. 보세요, 이게 이렇게 그냥 내추럴하게 그렇지.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농약 잔류 검사도 지금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예, 전혀 농약을 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예, 맞아요. 제가도 봤어요. 제가 계속 와서 봤고. 그런데, 예. 이거를, 나중에 이 줄기 같은 경우도 다 쓰죠? 줄기나, 그렇죠, 줄기나 잎이나 뭐 깍지나 안 쓰는 게 효능이 다 있다면서요, 이 안에. 그렇죠, 예.
아,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시작하신 거죠? 그렇지. 그 전에 그래서 연구도 많이 했어요, 지금. 연구비로다가 그때가 많이 들어가셨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했어요, 연구비로다. 그때 당시 뭐 3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3억 네. 이상 들어가서 연구를 했지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동물 실험한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들이. 아, 근데 뭐 보통은 이게 여기서 이걸 해갖고 직접 작두콩 청국장까지 가시죠? 그렇죠. 청국장도 만들고 저희들이 일부 조금 들어가는 된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쌈장도 들어가고 다 이거 여러 가지 만드시죠. 예. 그래서 그걸 예. 가지고 또 저 된장을 가지고 올갱이 해장국을 하고 다슬기 예. 해장국 그걸 하고 예. 그래서 홈쇼핑을 해요. 그거 가지고. 맞아요. 홈쇼핑도 예. 뭐 계속 잡혔다면서요. 그럼요. 10월 4일인가 때 해요 또. 아. 그러면 이거 그래도 충분한 양을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 농사 많이 지셨더라고요. 아, 저희들이 아, 하우스에 짓는 것만 해도 작년에도 계약 재배했지만 예. 하우스에 짓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예. 인제는 이렇게 됐을 때는 판매를 좀 일정 부분 많이 판매는 안 하고 예. 일정 부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 아, 그래요. 지금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요 꼬투리 한 꼬투리 얼마씩 이렇게 팔더라고요. 아, 저희는 이 한 꼬투리에 2,000원씩 아, 이게 잘 돼 있는 거, 이 큰 것들 아, 이렇게 완성된 거. 근데 아... 노지에서 하면 이렇게 잘 되질 않아요. 아, 노지에서도 하셨었죠, 그 전에? 그렇지. 그런데 노지에서는 이렇게 상품 가치가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열대에서 많이 자라기 그렇지.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죠? 하우스에서 저희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우스에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종실로 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요거는 알루다는 밥에도 쪄잡수고, 예. 깍지는 틀림없이 쓸어가지고 말리셔가지고 뻥튀기를 해서 하든지 아... 하여간 이거 볶아서 드시든지 아...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비쌀 거예요. 지금 볶음. 지금 비염이나 중이염이나 염증엔 다 좋은 거죠? 위염 뭐 염증에는 그렇지요. 예 염증 있는 분들이 자꾸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러는데. 이거 작년에 이 씨앗이 없어가지고 못 판매를 제대로 못하셨다고. 예, 맞아요. 예, 근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이걸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한번 붐이 일었다가 또 들어갔다가 그래도 사장님은 꾸준히 하셨죠, 이거. 그럼요, 24년.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 또 있으면 차를 만들어서 나올 건데, 예. 이제 이런 거를 쓰러는 기계가 있어요. 그럼 요걸 쓰러가지고. 섞어가지고서 차를 만들어서 내보낼 거예요. 아, 그것도 근데, 그러면 판매가 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전향을 했어요, 지금. 가져왔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거 차를 만들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지금 위염이나 비염이나 장염이나 뭐 축농증이나 이런 염증들을 가지신 분들은 다 이걸 찾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요 정도에서 좀 더 큰 것들을 다 차를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장님 요거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요거는 판매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요거는 예. 한 개당 2,000원씩 저희들이 예예예 이제 조금 더 있고 만약에 익으면 씨앗으로 판매할 때는 막 더 비싸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제 예. 만약에 이게 주문이 들어오면 네. 5만원 미만은 택배비를 하셔가지고 아. 5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래요. 택배비도 다 5,000원씩이더라고 이제 예, 예, 네 그치. 택배비 5,000원만 부담하시면 하실 수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걸 완숙을 원하시면 큰 거 익었을 때 나중에 주문 그렇지요. 받으면 되죠? 그것도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작두콩 하면 이 사장님한테 다 주문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사장님이 여기 지금 이거 그냥 작두콩으로 끝까지. 근데 올해는 사장님이 직접 농사 지셨죠? 아, 직접 졌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 이제 줘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게 안 나와서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이번에. 그래요. 이쪽에 하우스 예. 보시면, 저 네. 밖에서 보시면. 풀반이네요. 저한테 것도 안 줘가지고 풀이 많이 예, 났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풀 주면 사장님 거를 찍을 수가 없어요. 네, 풀약 주면. 와, 이쪽에도 지금 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와, 여기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하고 있네요. 아우, 끝이 안 보인다, 진짜. 여기도 잘 자라고 있네요. 예, 와. 그러면 사장님 이제 요거 작두콩을 예. 이제 판매하는 거 주문 잘 받아 주시고 예예 또 작두콩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말씀 못해 주신 거 더 효능에 대해서 더 다 얘기해 드릴게요. 예예 예. 그리고 재배를 하겠다고 그러고 씨앗을 구한다 그러면 잘해서 주시기 바래요, 사장님. 예, 예. 자, 감사합니다. 예.